아, 그런데 제가 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덜 드린 것 같은데, 나스가 어떤 거냐고 한다면 인터넷이 되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USB나 아니면 드롭박스, 구글 드라이브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.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나스, 시놀로지 나스를 쓰고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이 누구에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필요 없는지 좀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와, 말 엄청 잘 나왔는데? 일단 나스의 용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뭐 용도라고 하면 이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이 필요하냐고 한다면 뭐 음악이나 그 다음에 자료들 그리고 영상 이런 컨텐츠들을 좀 저장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이 조금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이 막 CD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다운로드 방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다운로드들을 좀 내가 미리 다운로드 받고 좀 저장해 놓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만의 뭐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이 필요하신 분들,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좀 외부에서 많은 작업들이 좀 있으신 분들,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사 그 요금제가 무제한을 쓰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나스가 좀 어느 정도 유용하거나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신 분들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나스의 용도는 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스 제품들이라고 한다면 뭐 국내에서 저가 뭐 IP 타임이라던가 아니면 WD 좀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 시놀로지에서 나온 그 나스 제품이 뭐 단연코 최고라고 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개인용 나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한데 뭐 기업용이나 아니면 좀더큰 규모에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뭐 시놀로지 말고 다른 뭐 제품들도 있겠죠. 그런데 개인용으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놀로지가 좀 여러 가지 기능들과 좀 혜택들이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졌습니다. 시놀로지 제품을 보게 되면 진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 매년 아니면 2년 뭐 그런 간격으로 계속 라인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지 좀 그런 고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고급기 같은 경우는 좀 버전마다 좀 읽는 게좀 다르긴 한데 뭐 저희처럼 개인적으로 쓴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보통 세 자리로 좀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자리 같은 경우는 그냥 베이스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한 개면 그냥 1이라고 써 있고 뭐두 개면 2. 그 위에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뒤에 두 자리는 그냥 한 출시 연도 뭐 14년에 나왔으면 14, 뭐 15년도에 나왔으면 15, 좀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면 무난하게 한이 제품의 성능이 한이 정도 되겠다. 그렇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뒤에 막 플레이, 뭐 이런 것까지 붙게 되면 좀더 발전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플레이 같은 경우는 영상에 최적화된 제품이다.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품을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자료 저장만 해놓는다라고 하면 1 시리즈도 되게 충분해요. 1베이짜리도. 그래도 속도 스트레스 없이 좀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베이가 두개 제품 이상으로 저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실제로 제품을 구입할 때뭐 금액이 막좀 차이 날 수도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 가성비 대비. 아, 그런데 제가 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덜 드린 것 같은데 나스가 어떤 거냐고 한다면 인터넷이 되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거기에다가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USB나 아니면 드롭박스, 구글 드라이브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회사에다가 내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집에다가 자료들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좀 그러한 뭐 플랫폼? 시스템? 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구입했던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잘 사용하고 있던 제품은 DS218 플레이 제품입니다. 그러면 이 제품은 18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그 다음에 베이가 두 개. 그래서 하드디스크가 두개 들어갈 수 있고 뒤에 플레이가 붙었으니까 영상을 스트리밍 재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네,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품은 네, 이렇게 생겼고
뒤에도 전원에다가 랜선 그리고 USB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고, 도난 방지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도난 방지 케이블까지 연결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, 여기에 뭐 상태나 아니면 인터넷이 연결됐는지, 그 다음에 디스크 하나, 두 개. 네, 잘 연결됐는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, 분해를 하게 되면, 네, 이렇게 쉽게 분해가 되거든요. 지금 제가 사용하던 걸 갖고 온 거라, 네, 먼지를 닦았음에도 먼지가 좀 많이 껴있네요.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두개달수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SSD를 메인으로 달고, 그 다음에 추가를 하드디스크를 달아가지고,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서나 좀 빨리빨리 접근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SSD에 보관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영상이나 좀큰 데이터들은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영상들을 계속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이나 그다음 그 프로젝트 파일들을 항상 NAS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 좀더 저는 최근 같은 경우는 좀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놀로지 NAS로 좀 어떠한 기능들을 할수 있는지 대표적인 것몇 개만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계정들을 개별 설정이 가능해가지고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정도로 뭐 지인들과 나눠서 할당이 가능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막 계정들을 나눠준 다음에 각각 접근하는 폴더를 다르게 해가지고 각각 뭐 드롭박스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사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모든 파일들을 저장하고 언제든지 가져올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, FTP라고 해서 파일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도 파일 접근이 가능하지만 웹을 통해서도 가능을 하고, 모바일 앱, 뭐 아이폰, 안드로이드 둘 다인 거죠. 그 앱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이 NAS에 쉽게 접근해가지고 자료들을 전송, 수신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최근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와 유사한 기능이 내장되어서 엑셀, 워드, 프레젠테이션들을 프로그램 없이 웹상에서 편집들이 가능하여 문서 편집에 특화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예전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,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놀로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다 보니까 더 편하게 조금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NAS의 마지막 장점이죠. 영상과 음악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인터넷 환경만 되면 굳이 다운로드 안 하고 그렇게 볼수 있는 기능인데, NAS가 있으면 스마트폰 용량을 작은 것으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는 NA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만큼 시청이 가능합니다. 뭐 대신 데이터 무제한을 써야 하지만 요즘은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들도 있고 와이파이 환경이 좋다 보니 아무래도 이쪽이 훨씬 이득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지금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런데 이 NAS도 NAS만의 좀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단점을 극복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도 좀 있지 않나? 좀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, 단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다른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NAS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집에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. NAS 제가 산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쯤 하고,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도 한몇 테라짜리 사야 되니까 저렴하게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50만 원 정도가 나간다. 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든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, 집 인터넷 속도가 좀 빨라야 체감상 좋다라고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요즘 같은 경우는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좀 이런 것들도 속도가 되게 빠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한 광랜 이상 좀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내가 좀더 기분 좋게 이 NAS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, 인터넷이 만약에 느리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짜증이 날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NAS를 쓰면서 하드디스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정전이 됐을 때좀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뭐 정전이 된다라고 하면 그 정전되는 기간 동안 내가 이 제품을 사용을 못하니까, 만약에 중요한 데이터가 NAS에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정전되는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는 거고, 하드디스크가 망가졌다라고 하면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던 데이터들을 날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. 뭐 그런 것 때문에 NAS에서는 레이드라고 해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서로 백업하면서 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도 있는데,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그것까지 구축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좀 흔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드를 따로 백업하진 않는데,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에 무료 요금제로 해가지고 좀 저장을 해놓는 편이기는 합니다.
대충 NAS의 단점이 이 정도가 있고,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본인이 극복하면서 이 제품을 쓸수 있다라고 하면, 저는 집에 그냥 NAS 한 대쯤은 좀 있으면 좀 여러모로 유용하지 않을까, 좀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오늘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,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들, NAS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, 아니면 좀 어떤 기능들이 가능한지, 좀 그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주셔도 되고, 좀더 나는 많은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고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